그 순간은 사랑이잖아. 아무리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랑이란 게 있어. 왜? 인연운은 돌고 돌거든. 그 다음에 연애운은 계속 돌고 돌거든. 내가 나이가 60이고 70이라도 연애는 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거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근데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까진 좋다 할 거야. 근데 약속을 먼저 했던 게 있다고 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 조상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정말 개쪽박 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결혼을 하면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금전적인 부분이랑 계약서류라던가 또한 가족과 가족 사이에 그 가문들의 조상님도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사랑의 경계란 게 있어. 프랑스의 종교 재판을 보면 옛날 프랑스 지방에는 결혼이나 부부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유의연에 가까웠고 내 친척만 아니면 남자가 자매들과 셋이서 관계를 하는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그리고 그분들이 증언하기를 그 순간 우리가 행복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겠소라고 기록에 나왔단 말이야.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죄라고 하면서 너 악마야라고 규정을 지었어. 그 마을 사람들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약속을 어겼으니까 너희들은 죄를 지었고 악마라고 해. 난 이 문구에서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사랑의 경계는 뭘까? 언니도 솔직히 불륜이나 바람 같은 거 많이 봤잖아. 일상에 널리고 널린 게 환승이별이고 바람이고 불륜이고 이별이고 재회를 기다린 마음이거든요. 근데 웃긴 건 갈아탔어. 갈아탔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분과. 맞아. 그리고 재혼을 했을 때 훨씬 더 행복했던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 경계에 대해서 약속을 어겼다는 거랑 관계없이 인연줄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한 거야. 내 마음이 바뀌는 거는 사람이 못 잡아 그거. 그래서 막 환승이별 또는 이제 재혼 또는 바람 이런 것도 둘 사이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 그 신체적인 특성 자체가 마음이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보면 신바람 조상바람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사람이야. 언니도 그렇잖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도 그래.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꼴리면 해야 돼. 그게 못 참는 게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너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 해서 돌아올 것 같아? 안 돌아와. 사람과 사람 관계가 한번 어긋나면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회복할 수는 있어. 이런 데 와가지고 이제 조금 더 빌어보면